Your guilt.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니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4월 둘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고 4월 21일 세계선교대회가 열립니다. 23일 주일엔 제10회 하나선교대회로 진행되며 구원의 길 미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세계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훈련이 4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2일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 15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으며 1, 2부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4월 23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학점교회에서 있으며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매주 주일 2시 묵상타임 시 활용할 수 있는 묵상페이퍼가 본당 데스크에 비치됩니다. 다음 주일은 상원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교문 통로 및 주차장 등 상원고등학교 전체 주차를 금지하니 상인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 선교포럼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